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번에 테스트 서버에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티스입니다. 생체탄 발사기 우클릭 있죠? 이거에 이제 탄이 원래 10발이었는데 12발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에게 뭐 장전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죠. 뭐 버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궁극기. 이게 원래 조금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늘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우 세다. 자, 그 다음은 디바가 또 너프가 되었습니다. 방어 매트릭스에 이제 거리가 15m까지 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 10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트릭스를 키면은요 아군에게도 보이고 적팀에도 보입니다. 요렇게 매트릭스 한번 켜주세요. 한번 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매트릭스가 디바 너프가 계속되네요. 요즘에 안 그래도 뭐 딜러워치인데 디바나 뭐 이제 다른 탱커들 너프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맥크리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거 왜 버프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좌클릭의 발사 딜레이가 0.5초에서 0.4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쏘는 게 더 빨라졌다 이거죠. 더 빨라진 거는 확실히 이제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세진 거죠. 근데 빨리 쏜다고 이제 급하게 쏘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프다. 예. 체감이 잘 되죠. 자, 그 다음은 오리사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재장전 중에 방벽을 깔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재장전 중에 방벽을 깔면은 장전이 취소되겠죠. 근데 지금은 쏘고 장전을 할 때 그냥 방벽을 깔아도 장전은 그대로 완료가 된다 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메트라 순간이동기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호작용키를 누를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는데 1m에서 1.5m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붙어서 이렇게 썼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한 이 정도? 조금 떨어져도 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해졌네요 시메트라도. 자, 그 다음은 왜 너프됐는지 모르겠지만 토르비온 너프입니다. 우클릭의 데미지가 12.5에서 10.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0발이 나가기 때문에 총 데미지가 105로 줄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솜브라 패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인벤이나 어디 커뮤니티에 아무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아나한테 힐벤을 맞으면은 힐벤이 안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업에서는 힐벤을 맞았을 때 위치변경 사용하면은 풀려요. 한번 보실게요. 힐벤 던져주세요. 자, 힐벤을 이렇게 맞으면은 위치변경 써도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힐벤을 맞으면은 이렇게 바로 풀리죠. 정말 개꿀인 패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위치변경기 패치입니다. 위치변경기가 미끄러운 단면, 뭐 경사진 지붕 이런 곳에 붙질 않아요. 잘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본섬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붙거든요. 맞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짜잘한 패치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짜잘하진 않은. 자, 그 다음에 점령 맵에 한해서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A 거점에 부여되는 시간이 4분에서 3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존보다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공격 측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도 A 완막당하는 것보다 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거점이 밀렸을 때 죽거나 그 이후에 죽는 수비팀의 리스폰 시간이 줄었습니다. 최대 3.5초라고 하네요. 이제는 비비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좀 줄어가지고 재밌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은 괜히 비비다가 리스폰이 꼬여가지고 B까지 바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플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일단 인공지능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크리 체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와. 자, 리플레이를 보는 법은 프로필 탭에 들어가세요. 여기에 리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자기가 게임한 거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 게임까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를 보면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면은 나중에 막 핵쟁이들 핵 썼을 때 부검할 수 있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자,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은 N키를 눌러서 조작을 한다고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특정 시점으로도 다 갈 수 있고 배속을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관전 오버레이, 꼭 이거 뭐야, 오버워치 리그 볼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체력까지 나오고 주변 죽었을 때 이제 리스폰까지 나오고, 그리고 단축키들이 많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뭐 3인칭도 되고 이렇게 1인칭으로 다시 되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축키 느리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컨트롤 P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기존 관전이랑 똑같은 것처럼 F1,2,3,4 뭐 이렇게 하면은 각종 이제 캐릭터를 다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서 0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점으로 멀리 있어도 0번을 누르면 쫙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컨트롤 1부터 컨트롤 9까지 카메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카메라로 지정을 하면은 컨트롤 1 저장을 했죠. 여기서 1번을 누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와줄 수 있습니다. 난 거점에도 하나 설치하고 싶다 카메라를. 그럼 여기서 컨트롤 2번을 누르시면 여기 2번이 지정이 됐죠. 1번을 보다가 2번으로 갈 수 있고. 네, 이제는 이렇게 관전을 하는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마치 오버워치 리그처럼. 여기까지가 단축키였습니다. 네. 네, 여튼 여기까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뿌!